Chapter 1 Franny's House The Stein family lived in the pretty pink house with lovely purple shutters down at the end of Daffodil Street. Everything about the house was bright and cheery. Everything that is except the upstairs bedroom with the tiny round window. That room belonged to Franny K. Stein and she liked to keep it dark and spooky and creepy. Every few days, her mother would Come in and redecorate Franny's bedroom with daisies and lilacs and pictures of lovely horses. It would always look so sweet and pretty. Chapter one is요 uh, Franny K. Stein, mad scientist. 자 미치광이 과학자 uh, Franny K. Stein 자 uh, chapter 1. 제목은 Franny의 집이죠. 자 the uh, Stein family. 자 영어에서는요 음, 가족들 미국은 미국은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죠. 남자, 결혼을 하면요. 어, 여자가 성이, 성이 있잖아요.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다 성이 같아져요. 모든 식구들의 성이 같아진다라는 거. 자,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가족들을 할 때는요. 이 가족 전체를 얘기할 때는 성을 쓰고, 스타인이 성인 거예요. 스타인. 자 그리고 앞에 더를 붙이면은 누구 누구 가족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the Stein family. 자, Stein 가족은 살았어요. in a uh, in the pretty pink house. 아주 예쁜 분홍 집에 뭐와 함께 있는 lovely. 자, love는 우리가 사랑 사랑한단 말이죠. 아니면 사랑. 근데 l 어 uh, ly가 붙으면요, 사랑스러운 어,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purple shutters. 자, 우리가 셔터하면은요. 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창문 쪽에 달려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닫아주는 것 보통 셔터는 이렇게 닫는 걸 보고 어, 셔터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어, 닫는 거 어, 셔터라고 부르는 게 많은데 여기 프레니의 집은 지금 보라색으로 purple 보라색의 셔터가 달려 있는 그런 집이죠 어, 이제 shutters down 어디 끝에 at the end of 자, at the end of 하면 어디 끝에 쯤 데포딜 하면은 어 데포딜이라고 하는 수선화에요 수선화. 근데 여기서는요. 어 이렇게 글자가 어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면 이거는 그 수선화 거리라는 거리 이름을 거리 이름을 수선화 거리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글자가 대명 어 자, 대문자로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거리 이름이라든가 어디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뭐냐? 처음부터 The Stein Family는 살았어요. 예쁜 핑크 집에 어, 뭘 가지고 있는? With 함께죠. 사랑스러운 셔터, purple 보라색 셔터가 있고 어디쯤에? At the end 끝에 머리 어디? There for the end, 저기 수선나 거리에 어, 맨 끝에 있는 그 집에 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everything about everything 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죠. About 그 집에 관한 모든 것은 bright 밝았고 그리고 cheery, 좀케어했어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그런 집 같았어요. 밝아보이고. Everything, 모든 것. 강조하죠, 한번 더. That is, 그것은 except, except는 제외하고. Upstairs, 위층이라는 뜻이에요. 위층, 위층에 침실을 제외하고. 뭐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 with는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뭘 가지고 있는, tiny, 작은, round, 둥근한, 어,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방 빼고는 전부 다 쾌활하고 밝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가 아마 어, 프레니의 방이 아닌가 싶어요. 자, that room 그 방은 belong to 우리가 여기까지가 belong 인데 여기는 이 D 가 붙어서 과거형일 뿐이에요. 자, belong to 누구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프레니 케이스다인 그니까 어, 프레니 케이스다인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얘 방이라고 말이죠. And she liked to 자, keep it. keep 하면 유지하다, 관리하다,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dark, 어둡게 하기를 원해요. Spooky 하면 은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무서운. Creepy, 또 비슷한 말인데 어, 이것도 어의시시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방을, 자기 방을 유지하기를 어, 원한다 그 말이죠. 자, every few days. 어, 자, 며칠씩. 가끔 이렇게 며칠씩이에요. 그녀의 엄마는 would come, 와요. 오곤 했어요. 자 우드는 학원했다 그만해요. 컴인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decorate 하면요 어, 장식하다. 근데 re는 re가 붙으면요 영어에서 는 다시란 뜻이 있어요. 다시 장식했어요. 프레니의 방을 침실을 뭘로 뭘 가지고 데이지. 우리가 데이지란 꽃 알죠? 꽃. 이런 데이지 꽃과 라일락, 라일락 어, 라일락이란 꽃과 그리고 그림들 뭐. 사랑스러운 말들의 그림들 뭐 이런 걸로 어 장식을 다시 해줬어요 어 방을 어둡게 해놓으면 자 그래서 it would 항상 어땠어요 look 보였다는 말이죠 so sweet 어, sweet 하면은 뭐 달콤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예쁘고 pretty 뭐 그런 비슷한 말이죠 sweet 하면은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좀 뭐랄까요 어, 분위기 아주 좋은 그런 걸 말하죠. 스윗하다 그리고 프리티 예쁘게 엄마가 이렇게 항상 다시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혼자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자꼭 어, 읽기 연습해 보시고 꼭 그전에 이거 읽기 하기 전에 단어 단어 공부를 꼭 어,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고 어, 영어책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어, 미리 단어 읽기 어, 단어 암기 꼭 어,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서 해석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